이해하시면은 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잘 안 보이고. 네. 아까 홈 말씀하셨죠. 예를 들면 요걸로 찍을. 네. 네. 여기를 여기를 혹시 그 적을 거 하나만 예. 좀 주시면은. 예. 네. 잠깐만 더러워가지고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쪽 면에 보시면은 네. 여기 로봇 표면에 이제 이런 홈이 파져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됐다고 해야 되나? 자, 다시 그렇게 이런 홈이 파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 로봇의 그 진짜 모터 0점 위치거든요. 0도 위치인데 근데 제가 이 홈을 맞추면은 지금 제가 요거 이렇게 돌려서 꽂으면은 핀 같은 게 튀어나오는 게 좀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네. 핀 튀어나와죠 요거. 네. 튀어나오는데 얘가 지금 여기 딱 맞닿아 있는데 네. 지금 이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핀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거든요. 네. 여기 네. 이렇게 딱 해서 여기가 네. 시작 위치. 네. 그럼 제가 마스터링 버튼을 누르면 그 이 로봇이 네. 이제 여기가 이쪽 면이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얘가 이제 이거 타고 쭉 올라가죠. 네. 올라가면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딱 이 최저점을 찍고, 네, 최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네. 순간에 네. 방금 지나친 점이 네. 제일 낮은 점이니까 거기가 원점이겠다 해서 센서로 딱 멈추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이건 시작 위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꼭 이걸로 안 하고 네. 좀 얇고 뾰족한 게 있으실까요? 그냥 요 틈에 아 스틱 같은 끼워 넣을 수 있는 네. 걸로 안 되나? 심을 분리할까요? 이렇게 지금 찌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얘가 이제 한 가운데 네. 찍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대략 육안으로 네. 가운데 찍을 때 그 레퍼런스 마스터링 하시면은 네. 대략 맞을 거예요. 근데 약간의 차이는 날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센서랑 사람 육안으로 보는 거랑 다르니까.